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모세의 설교 내용이 가장 길게 차지하고 있죠. 근데 모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한 모세에 관련된 설교 내용을 보면 18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40세까지 이제 짧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제 오늘 읽은 23절부터 44절까지가 이제 40세부터 120세까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면서 이제 그 모세의 삶의 이제 변화의 시점을 제시해주고 있죠. 40이 되매 돌볼 마음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런 40세의 움직임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가 한 일이 바로 그 원통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쓰임 받는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암시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모세의 어떤 정의로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다음날 이튿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부분을 또 이제 이 정의로움이 발동되니까 이걸 중재하려고 갔는데 이제 누가 너를 관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이제 너가 우리까지도 이제 그 해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제 모세의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 모세가 무언가 그들을 위해서 할 것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의 부분은 모세가 이제는 우리까지도 힘들게 하고 우리까지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모세가 자기가 죽였다는 내용을 알게 돼서 도망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이제 죽였다는 것이 계속 퍼졌다는 거죠. 바로에게도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지고 모두 다 알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웠는데 실제로 모세가 두려웠던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로였습니다. 바로. 예, 이 바로. 사실 이 왕실에 서 자라났던 한 왕자가 누군가를 한명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이 바로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이거를 보면 이 당시에 애굽 왕조는 18대 왕조였습니다. 18대 왕조. 계속해서 애굽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이제 18대 왕조.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에는 19대 왕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제 람세스 왕조가 이제 그때 나타나는데 그 전에 18대 왕조가 이 투트모세라는 왕조입니다. 투트모세. 이 투트라는 뜻은 뭐냐면 애굽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 뒤에는 모세는 이름이 같죠. 모세는 건져냈다, 들어올리다 하는 뜻인데 이제 태어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트모세는 신이 태어났다 이런 뜻을 가진 투트모세 1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투트모스 1세는 아주 비열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점점 더 강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계속해서 중노동을 시키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부분들, 계속 이제 번성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죠. 민수기 1장의 계수한 인원이 60만이니까 그 뭐 광야의 삶과 그 전의 삶을 빼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중노동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 것이 애굽의 18대 왕조의 이제 투트모세였습니다.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투트모세의 1세가 죽고 나서 투트모세 2세가 이제 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투트모세 애굽의 2세는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후궁을 얻게 되고 그 후궁을 통해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 엄마가 이제 그 후궁으로 들어왔고 그 전에 투트모세 2세의 실제 아내였던 그 아이를 못 낳았던 하첩수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이 하첩수트라는 여인이 이 모세를 건져낸 그 바로의 투트모세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첩수트라는 그 공주는 이제 투트모세 2세가 죽고 나서 그 후궁으로 얻은 투트모세 3세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이 하첩수트라는 바로의 공주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섭정을 하면서 그 애굽을 이끌어갑니다. 아마도 추측을 하면 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 섭정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왕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바로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그 남편이었던 투트모세 2세가 죽고 그의 어떤 다른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 투트모세 3세와 또 모세가 같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3세는 애굽의 정통을 가진 애굽 사람으로 자라나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건져냄을 받아서 그가 또 자라나고 그러면 이 투트모세 3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저 모세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이제 같이 자라면서 자신이 그의 아버지 투트모세 2세로부터 낳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하첩수트라는 이 바로의 공주, 이제 모세를 건져내었던 이 공주는 상당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누구를 다음 세대의 후계자로 삼을까? 근데 그때 이제 마침 투트모세 3세에게 이제 걸린 것이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거기에 이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이제 하나의 권수를 잡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서워서 낯을 피해서 미디안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자신이 살인자인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애굽의 자신의 경쟁자였던 투트모세 3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제 양을 치면서 결혼하면서 거기서 지낸 세월이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죠. 40년. 그래서 그 40년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그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기까지
필요한 시간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이제 그 행복하게 이제 결혼하고 살고 있는 모세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 본문에 보면 30절에 40년이 참해 이렇게 나옵니다. 또 40년이 흘렀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40년이 참해, 마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모세를 잘 훈련시키신 것처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다시 이제 그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40년이 찼으니 이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떨기나무는 안 나오고 이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가시나무 떨기 불꽃. 이제 뭐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었던 나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나무가 뭐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의 이제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봤냐면 그 가운데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천사가 그에게 보이거늘, 30절에 천사가 그 불꽃 가운데 보였다. 이제 이게 특별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불꽃 가운데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무가 타지 않았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의 놀라운 광경으로 모세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두려워하죠. 이제 감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그가 밟는 그 땅에, 부르심의 그 땅이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그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확정 지어주는, 이 신발은 그 먼지와 모래와 여러 가지 더러운 부분들이 많은 부분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가 과거의 살인자고 네가 과거의 그런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다 벗어던지고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 큰 부분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천사가 이 부르심에 통해서 역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 있는 삶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천사라는 존재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 196번, 이제 신약 성경에는 171번이 등장하는데, 이게 천사라고도 번역돼 있고 사자라고도 번역돼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천사라는 그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피조물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정도로 천사는 무언가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도 큰 능력. 그렇다면 인간보다는 엄청나게 더 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이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이 천사의 그런 활약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또 보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 천사들을 좀 한번 더 좀 살펴보면 이 천사의 그룹이 있었어요. 크게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룹,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 그룹, 그래서 소식을 전하고 이제 그런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천사장이 크게 세 천사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예고한 천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줬다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메신저 역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천사장이, 한 천사장이 가브리엘. 또 한 인물이 뭐냐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세 번 나오고 신약에는 유다서하고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함께 싸우는,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사탄과 싸우는 그런 존재로 이제 이 미가엘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그대로 인물이 나올 정도로 천사의 그런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외경에 나오는 천사장이 또한 천사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라파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라파엘. 이제 치료하신다. 이제 이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군가 이런 뜻이 있고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라파엘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그 라파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근데 이 라파엘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서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토비트서라는 이제 그 토비트라는 인물은 이제 납달리 지파의 한 인물인데 우리 이제 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토비트서에 35번 이 라파엘이라는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죠. 이런 이제 3대 천사가 있고 또 하나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그렇게 이제 뭐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우리엘이라는 천사는 개신교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가톨릭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우리엘은 위경이라는 그 정경에 위배되는 책에 등장합니다. 이게 외경이 있고 위경인데 외경은 정경과 비슷하지만 정경과는 정경에는 들 수 없는 책들을 이제 다룬 그런 내용들이 이제 외경. 그 중에 이제 12개의 책을 가톨릭에서 이제 뽑아서 그들은 정경으로 삼고 있고 위경은 아예 정경에 맞지 않다 해서 별도로 분리시켜 놓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천사장이 또 하나 나오는데 거기 천사장이 우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천사장들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무언가 성경에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천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그들의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내 있고 지금까지도 이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천사장들 중에 이제 아까 이제 세 부류가 있었죠. 노래하는 천사, 그 다음에 메신저 천사, 군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타락한 천사가 어떤 천사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천사,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루시퍼라는
천사입니다. 이 루시퍼는 이사야 14장에 이제 한 번 정확하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루시퍼가 왜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명성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헤렐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제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구약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이제 루시퍼라는 단어의 이제 언어죠. 이 히브리어 헤렐을 라틴어로 바꾼 것이 이 루시퍼인데 이 사단의 주요 처음에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된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주로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 뱀은 자신이 그랬거든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땅으로 내동댕이 쳐서 이제는 그가 어느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늘에 탑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하늘에 오르려는 그 교만함 그것이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셨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천사장 그 반역하는 그 루시퍼가 이제 반역해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하늘에서 얻지 못해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 보니까 미가엘 군대와 천사장 군대와 싸웁니다. 근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에 내쫓김을 당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쫓김을 당했다. 그 사자들이 뭡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들이죠.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은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라면 그 귀신들이 같이 내쫓김을 당한 그 천사들이 같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마지막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계속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마음들이 그 사단의 꼬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천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광야에서 계속 그 천사가 함께하였다. 놀라운 도움을 받는 그 천사의 도움을 가지고 그가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모세는 이 광야, 이 미디안에서 그가 40년을 보낼 때 과연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애굽에서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그들을 이제 다시 탄식하는 그들을 이제 그 불쌍히 여김을 듣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다시 모세에게 주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80세. 그러니까 40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랍비 문학에는 이 모세의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40세 동안 이 애굽 왕실에서 지도력을 키우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이제 40년 동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 이루게 되는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그런 모세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또 이제 애굽으로 가서도 이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요술사가 그대로 하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를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이 이제 바로의 그 완악함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모세가 36절에 보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사실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인데 이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세. 그래서 그 강조한 이유는 그 앞에 보면 그 율법을 폐한다고 이 스데반을 계속 압박했기 때문에 모세를 계속 강조하면서 모세가 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나를 계속 모함하는데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이 스데반의 마음이 있었죠. 그게 이제 37절에 이게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이거 스데반의 설교죠.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했던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모세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했던 말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율법들을 받고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또 모세는 이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주고 출애굽시켰던 인물이죠.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은 너희가 내가 율법을 폐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바로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던,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셨음을 너에게 다시 말하고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그가 말하면서 이 모세를 거기에 연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강하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모세가 한 말을 너에게 알려줘서 이 모세가 한 말을 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하신 모세의 말대로 오지 않았냐.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것입니다. 스데반은 놀랍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여기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에 이제 같이 있었다. 여기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모임을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갔다. 이제 이 모임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어떤
성막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따로 모였던 어떤 그런 거룩한 모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지역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에 비교하냐 이런 말을 할 때 이 광야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광야. 이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뭔가 이제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뭐 정해진 유일한 것이라면 구름기둥, 불기둥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세상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죠. 죄악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죄악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부분들, 또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가는 땅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럼 우리의 삶도 그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불완전한 모형이죠. 가나안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예, 그래서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나타내 준 그 가나안을 바로 우리도 이 광야에서 그것을 보내고 있다.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모세를 이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광야와 같은 삶을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인 것처럼 이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중심을 두고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의 부분들이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들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삶을 살아가는 중심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에 또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